방향만 좀 잘 잡으셔서 가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뜻먹은 대로 나아가실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성난 스펠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개묘년 상반기 운세 중에 닭띠분들인데 네. 43살이 되신 닭띠분들 상반기에 네. 운세가 좀 어떨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이직 생각하시고 계셨던 분들 계실까요? 조용히 손들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직 생각하셨다면은 우리 음력으로 1월 넘어가시면서부터는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있었는데 언제 움직이면 되는지 몰라서 계속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직장 빠이빠이 하고 움직이실 기회가 오셨으니 이용하셔서 움직이시면 좋겠고요. 네. 금전으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일단 43살 닭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녀분 문제 때문에 네. 혹은 본인의 문제 때문에 해외에 나가고 좀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응 돈을 벌어야지 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향만 좀 잘 잡으셔서 가시면은 원하시는 대로 뜻먹은 대로 나아가실 걸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재작년 작년에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고 네. 좋았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희소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그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무난무난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랑 또 이야기하다 보면 네. 해외에 나가셔서 잘 될 거라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무조건 해외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해외를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가시면 좀 더 잘 적응하시고 일을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잘 풀리시고 자녀가 해외에 나가도 좋습니다 하는 시기는 유학을 갔다 와도 좋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행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한 달 살기 괜찮을까요? 두 달 살기 괜찮을까요? 그런 것을 하셔도 탈이 없는 해를 뜻합니다. 좀 이제 닭띠분들의 네. 개면년 상반기 43세를 맞이한 분들 네. 또 선생님이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 분들 상반기에 다들 승승장구 하시길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43살 닭띠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보면은 다사다난했고 어떻게 보면은 순조로이 순탄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했던 작년이었는데요. 올해 2023년에는 직장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상반기 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걸로 보이고요.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방향만 좀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성단 샛별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